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보험 판매하실 때 항상 이런 생각 해봤을 겁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어떤 사람한테 생명보험을 권하는 게 좋고 어떤 사람에겐 손해보험이 좋은가? 또는 생손보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보상하는 거나 가입함에 있어서 어떤 때 어떤 보험이 유리한지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번에는 생손보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가 되는 보험금 지급 사유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료와 위험급수. 즉, 보험료와 위험급수, 생손보가 어떻게 차이 나느냐. 두 번째, 의무와 보상 방식.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이런 내용들이 생손보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사망보험금. 생손보에서 보상하는 사망보험금은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차이는 무엇인가? 상해와 재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 시간에 알아보고 이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생명보험이 유리하고 어떤 사람에게 손해보험이 유리한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료와 위험급수를 보면요. 보험료는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비교할 때 모든 보험은 저축성 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를 순보험료라고 합니다. 다 존재해요. 생명보험에도 존재하고 손해보험에도 존재합니다. 넷 프리미엄이라고도 하고 퓨어 프리미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저축성 보험료의 비중이에요. 생명보험은 저축성 보험료의 비중이 큰 반면 손해보험은 주로 보장성 보험료의 비중이 큽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항상 생명보험이 더 비싸다고 보셔도 돼요. 왜? 생명보험엔 저축성 보험료와 환급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손해보험은 주로 보장성이기 때문에 소멸성 보험료가 많은 거예요. 소멸성 보험료가.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험을 어느 정도로는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생명보험이에요. 반면에 나는 위험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한다. 손해보험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해약환급금도요, 주로 생명보험이 많아요. 생명보험은 기납입 보험료의 약 70%, 순수보장성 보험은 제외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있는 생명보험에서는요, 해약환급금이 생명보험이 훨씬 많아요. 반면에 손해보험은 소액이거나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물보험은 거의 소멸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죠? 이게 더 많은 겁니다. 이게 많은 거예요. 생명보험이 훨씬 많습니다. 얘와 상관관계가 있겠죠? 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위험급수별로 보험료는 어떻게 매겨지느냐?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생명보험은 1급에서 5급으로 되어 있고요. 손해보험은 반대로 1급에서 3급으로 되어 있는데 위험 증가가 1급일수록 위험한 것이 생명보험, 3급일수록 위험해지는 것이 손해보험입니다. 즉, 달라요. 5급 비위험이고요. 여기서는 1급이 비위험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의무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예요. 계약할 의무, 즉 상해보험 계약할 의무. 같은 말로는 상법 제652조에 통지 의무와 같은 겁니다. 얘가 생명보험에서는 일부에만 존재해요. 대표적인 게 실손보험입니다. 왜? 실손보험은요,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쓰지 않아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을 씁니다. 표준약관. 얘를 써요. 그런데 얘를 쓰는 게 무슨 보험이냐? 얘입니다. 즉, 손해보험의 장기 모든 상품은 실손보험과 같은 약관을 써요. 그런데 생명보험은
생명보험 표준 약관을 써요. 그래서 상해보험 계약 후 할례 의무가 생명보험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손해보험 모든 상품 존재해요. 그럼 보험금은 어떻게 나가느냐?